잘라먹는 7분 문학, 오늘의 명시 김소월의 진달래꽃입니다. 아름다운 시 낭독하며 느껴보도록 하시죠. 진달래꽃, 김소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너무 유명하시죠?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아는 지식, 외운 배움으로 상상하지 않고 외운 것만 꺼내서 시를 짜맞추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상상하며 느껴보시죠. 어떤가요? 무엇이 먼저 떠올랐나요? 혹 외운 것이 떠올라 여러 상상을 막지는 않았나요? 역설이며 수미상관이며 그런 어려운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잠시 접어두고 상상하며 시어 하나하나를 우려봅시다. 그렇게 하다보면 외운 것보다 훨씬 재미있으면서도 깊은 시적화자의 심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감히 확신합니다. 제목부터 보시죠. 진달래꽃. 어떤 꽃인가요? 봄이 되면 산천에 퍼져있는 진분홍빛 꽃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시죠? 혹 잎을 만져보았나요? 굉장히 얇고 부드럽습니다. 향기는요? 향기가 진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진달래꽃에 대한 상상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시를 보도록 하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역겨워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저는 너무 슬퍼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화까지 버럭 낼 듯합니다. 그런데 시적 화자는 말없이 곱게 그냥 보내드린다고 노래하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의문을 가지고 다음 연을 보겠습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영변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산은 더 모르겠고요. 이런 거 꼭 알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다만 어느 시골자락의 아름다운 작은 동산이겠거니, 그리고 진달래꽃이겠거니 점점 멀리에서 가까이, 영변에서 약산으로, 그리고 자세히 진달래꽃으로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상상을 더하면 되겠죠. 그런데 시적화자는 정말 성인군자인가 봅니다. 그 여리고 예쁘고 싱싱한 진달래꽃잎을 한아름 가득 떠다가 나 역겹다고 싫다고 떠나는 님이 뭐가 예쁘다고 가시는 길에 뿌려까지 준답니다. 글쎄, 너무 속이 넓어서 제정신인가 싶기까지 한데요. 나 싫다는 사람한테 꽃까지 뿌리면서 축복하는 마음이 가능은 한 걸까요?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어조는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아름답고 순종적인 여성적 어조로 떠나는 님을 축복하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상상하다 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나와요. 가시는 걸음걸음 님의 걸음이겠죠? 그 밑에 내가 뿌린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랍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사뿐히와 지려는 거의 반대되는 의미거든요. 사뿐히는 몸과 마음이 아주 가볍고 시원하게라는 뜻이랍니다. 지려는 위에서 내려눌러 세게 밟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네요. 근데 어떻게 가볍게와 세게가 같이 이렇게 공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역설이다, 뭐다, 외운 것을 먼저 꺼내면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상상했던 진달래꽃부터 떠올리면, 상상하면 이해가 됩니다. 진달래꽃잎, 아까 상상할 때 어땠나요? 여리고 싱싱한 분홍빛의 봄꽃이었죠. 이 여린 잎을 떠나는 님은 사뿐하게 조심히 밟고 간다고 합니다. 마음도 몸도 가볍게, 그래 네가 그렇게 곱게 보내주니 좋으네, 나도 너한테 최대한 상처 주지 않고 조용히 조심히 그리고 쿨하게 떠나련다, 뭐 이런 마음으로요. 그런데 꽃잎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 여리고 순수한 잎은 아무리 살짝 밟아도 진이겨져서 회복불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너무 잔인한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진이겨져서 회복불능의 모습을 상상하니 또, 아 뭐 이 꽃잎이 임을 보내는 시적화자의 마음이구나 감이 옵니다. 시적화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 싫어서 떠난다면 그냥
너 정말로 보내줄 거야. 잘 가라고, 잘 살라고 축복도 해줄게. 근데 그거 알아요? 그대가 아무리 내게 상처 안 주고 조심히 떠나간다고 해도 난 진이겨지고 비참하게 무너져버릴 거예요. 난 그렇게 순수하고 깊게 내 존재 자체로 당신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지 마요. 역설, 표현이 상충되어 말이 안 되는데 그 안에 깊은 뜻이 숨어있죠? 이게 상상하면 보입니다. 마지막 연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처음 연과 비슷하죠. 그러나 삼행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가 거의 협박으로까지 느껴집니다. 가기만 해봐. 난 죽어도 눈물도 안 흘리고 독하게 보내져 버릴 거야. 내가 찢어지고 내가 허물어지면 되지 뭐. 그런 목소리로 상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람을 떠나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를 깊이 사랑한다는데, 내가 떠나가면 회복불능이 될 정도로 순수하고 여린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떠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독한 말로 협박하는 게 아니라 말은 곱고 여리고 축복까지 해주는데, 그것이 온 존재를 던져서 나를 사랑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아는데도요? 몇 마디 짧은 언어에 그런 깊은 사랑의 정서를 담을 수 있는 김수월의 진달래꽃은 정말 뛰어난 명심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시를 왜 만들고 왜 읽고 왜 배우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시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시에 다 표현되지 않은 부분을 상상으로 읽는 이가 만들어 나가면서 시의 깊은 정서를 공유하고 느끼며 누리며 이를 통해 더 사람다워지게 되는 것이죠. 시를 만들고 읽고 느끼며 배우는 까닭, 이것이 아닐까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그런 깊은 인문학의 재미, 시를 통해 상상하고 누리며 즐겁게 함께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뇌아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